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17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저는 오늘 그 욥의 이야기를 읽다가 욥기를 읽다가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범하기 쉬운 오류이거든요. 잘못이거든요. 악함이거든요. 비판과 비난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비판의 목적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고 저것은 그른 일이다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옳고 그름의 분별, 그 다음에 목적은 정의로운 것, 어느 것이 의로운가 불의한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는 것은 비판에서 지나면 비난이 됩니다. 비판은 사안, 그러니까 팩트, 그 사건의 옳고 그름이 목적이지만 비난은 사람을 건드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왜 심판자냐? 네가 율법의 준행자지? 네가 입법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지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비난은 아주 위험한 것인데 비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비판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함입니다. 비난을 통해서 얻는 보상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재미예요. 사람을 비난하고 흉보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일이 여러분 뜻밖의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흥미를 가져서 이제 팬들도 생겨요.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비난의 보상은 첫째 재미입니다. 게임과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잘못하면 쓰레기통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재미있으니까 그것만 찾다 보니까 사람의 눈에는 상대방의 잘못된 점이 뭔가 그것만 캐내게 되니까 쓰레기통이 돼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나중에는 없는 쓰레기도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엔 있던 것을 비난하다가 나중에 갖다 붙이고 더하고 추측하고 그다음에 모함하고 이렇게 단계까지 되는데 그거는 살인과 같아서 아주 무서운 범죄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보상이 있을까? 사람을 비난하다 보면은요, 내가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인은 어떤 만족감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사람을 비난하면은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밟고 자기가 그 위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입법자, 하나님, 심판자, 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적인 우월감과 만족감이 친구를 비난하는 것에 대한 아주 매우 중요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비판과 다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보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얻는 보상만 생각하지 자기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벌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벌을 받는가? 제가 앞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쓰레기통이 돼요. 사람이 쓰레기통이 돼요. 사람을 칭찬하거나 좋은 점을 부각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다 쓸데없는 것으로 보이고, 쓰레기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쓰레기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쓰레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없는 쓰레기를 만들어서 그건 사람을 좀 모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삶 자체가요 쓰레기터가 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산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전장이 돼요. 비난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평생 삶의 자리가 화평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천국 같은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산이 되고 전쟁터가 되고 삶이 온통 전장이 되어서 그 삶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헛된 인기 때문에, 헛된 영광 때문에 삶의 본질, 삶의 자기 자신의 그 존재론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조그만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보상을 받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에 대한 벌이 나왔어요. 자식을 언급해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걸 누가 배우겠어요? 그 자식들이 또 보고 배우겠죠. 그런 삶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계속 유전되듯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자자손손이 더럽고 추하고 비인간적이고 그런 삶을 영위하게 돼서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바르게 살아서 얻는 그 정말 중요한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맛도 못 보고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세상을 보는 바른 안목이 생기지 않아요. 삐뚤어진 시각, 삐뚤어진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기는 불행한 것이죠. 세상적인 양식이 되지 못할 것,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배부르지도 못할, 참 행복하지 못할 보상을 얻기 위해서 참된 보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보상을 받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들이 받는 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대개 남을 생각해요. 누구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너 때문에 한 말이야. 너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 너도 그런 본능이 있거든.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보상을 얻으려고 사람을 비난하는 그 무서운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 비판을 가장한 비난, 비난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거기 빠지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세상과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날개새 식구들은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그런 어리석은 본능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점점 바른 세상이 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판을 가장한 비난은 목적이 정의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헛된 보상을 얻기 위함입니다. 나는 저와 다르다 하는 어떤 우월감, 어떤 남의 흉을 보고 비난하는 재미, 게임과 같은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인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돈도 벌고 또 인기도 얻고 그런데 취해서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그 속에 저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가문은, 그 가족은, 그 후손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정한 행복 느끼지 못하고 쓰레기 산에서 그리고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될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날기사 가족들 중에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 예, 오늘 말씀이 저는 참 이렇게 귀했어요. 보상을 받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 이게 우리 주변에 많은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도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 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시각, 또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안목,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Thank you.